이제 시청자분들도 숨죽일 시간이 조금씩 다가오고 있는데 네. 54초고요, 지금. 조수빈 앵커가 네. 시계를 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지금 이제 6시 15분이 됐고요. 지상파 3사 출구조사가 방금 공개가 됐습니다. 글쎄요. 이 현장 반응, 카메라 플래시 세례만 보면 네. 글쎄요. 제가 뭐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만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쪽이 조금 더 무게가 실린 것 아니냐라는 뭐 조심스러운 예측은 가능한데요. 일단 박수를 치고 환호성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예. 일단 플래시는 뭐 미래통합당과 마찬가지로 터지고 있는데 네. 그렇다고 지금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뭐 환호성이 들린다든지 혹은 뭐 엄청난 압승과 완승을 기대하는 목소리. 네. 박수가 한 번 더 나오고 있습니다. 예. 현장 분위기까지는 조금 감지가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지금 미래통합당 쪽은 상대적으로 예, 좀 조용한 분위기인데요. 지금 예, 자막으로 속보가 나가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 과반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는 속보가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합치면 국회 300석 가운데 150석 이상 과반을 확보할 듯. 네. 근데 미래통합당도 박수가 지금 나오긴 했는데요. 예. 지금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미래통합당이 계속 내내 밀리는 모습이었는데 조용하다가 또 지금 박수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분위기인지 정확하게 가늠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예. 김태현 변호사님. 예. 글쎄요. 일단은 저희도 조심스럽고 이제 출구조사 결과가 조금씩 발표되면서 글쎄요. 지금 뭐 박수를 치는 것도 이제 각 지역구별로 이제 출구조사 결과도 조금씩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는데 과반 확보할 듯 어떻게 저희가 예. 크게 좀 해석을 좀 해봐야 될까요? 일단 저 출구조사 결과는 기존에 우리가 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전에 나왔던 어떤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분석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과연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가 그대로 본선거 결과로 나오면 사실은 뭐 여당이 승리하는 거는 자명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 여론조사 결과 맞는다고 하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출구조사 결과는 물론 뭐 범위를 레인지는 잡아놓긴 했습니다만은 대략 그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했던 양당의 어떤 자체 분석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은 일단 출구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만 격전지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앞서 이제 신율 교수님이 언급을 해주셨던 대로 정말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되냐는 것은 지역구 같은 경우는 오늘 한 10시에서 자정을 정도는 넘어야 이제 나올 것 같고 역시 뭐 비례대표 같은 경우에는 워낙 투표용지가 길어서 수개표 한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끝나고 보면 내일 오전이 돼야 네. 최종 결과를 알 수가 있겠죠. 지금 민생당과 정의당 종합 상황실 모습이 카메라에 나오고 있습니다. 글쎄 거대 양당에 맞서서 두 정당 모두 전력을 짜기에 이번 총선에 분주했었는데 민생당 분위기 그리고 정의당 분위기 글쎄요 뭐 제가 육안으로 봐도 다소 좋지 못한 분위기가 조금씩 감지는 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상당히 조용한 모습이고요. 예, 손학규 대표 그리고 심상정 후보의 모습인데 심상정 후보는 당 대표도 맡고 있지만 네. 고향의 지역구 출마도 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여러 가지 지금 걸려 있는 것들이 꽤 많습니다. 이제 민생당과 정의당의 네. 각 캠프 상황실 모습 비교적 차분하고 예. 어찌 보면 조금 더 가라앉은 모습도 저희가 좀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민생당이 4년 전에는 국민의당으로서 예, 호남 지역에서 선전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신율 교수님, 네. 그 민생당과 정의당 사실은 이번 선거가 거의 20년 만에 거대 양당 구도로 펼쳐지는 선거였기 때문에 그들의 전략을 짜고 본인들의 이제 목소리를 내기가 조금 이렇게 어려웠던 부분이 예. 있었어요. 그거는 좀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난 그 20대 총선 당시에 국민의당이라는 존재가 나름대로 존재감을 갖고 선거에 영향을 끼쳤을 수 있었던 이유는 소위 말하는 중도가 어느 정도 이 자신의 자리를 잡을 수 있는 여지를 정치권에서 제공해 줬기 때문이다. 네. 전 이렇게 생각하는데 문재인 정권 들어선 이후로 이른바 갈라치기 정치 때문에 사실 중도가 들어설 수 있는 입지가 굉장히 축소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상황에서는 정의당이나 국민의당이나 아니면 민생당이나 이른바 제3정치 세력이 나름대로 그 안에서 뭔가 자기의 역할을 해나기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됐다. 그리고 이번 선거 결과도 결국은 그런 식의 어떤 그것을 투영시키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죠. 자 그러면 이제 현장 캠프에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거대 양당 분위기를 한 번씩 짚어보겠는데요. 민주당과 통합당 대변인들을 차례로 연결해서 네. 결과를 좀 예측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더불어민주당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예, 강재 기자와 허윤정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나와 있는데요.
예, 관계자 받아주시죠. 아, 네, 서훈정 대변인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대변인, 그 투표가 끝났는데요. 당 내부에서도 이제 분석을 다 해보셨을 텐데 예상 의석수 어떻게 보시는지요? 사실 국민들의 선택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130석 플러스 알파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130석 플러스 알파를 기대하는 근거는 저희가 초접전 지역이 네 곳에서 40%까지 이르기 때문에 이 초접전 지역에서 절반에 해당하는 20석만 저희한테 온다고 기대하면 150석 정도까지 예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방금 나온 결과가 좀 예상하셨던 의석수보다 조금 적었는지 아니면 많았는지도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실 방금 나온 결과는 저희가 예상했던 의석수보다는 높게 나왔습니다. 저희 기대보다 더 높게 나온 건 정말 더 기대하게 만드는 그런 결과인 것 같습니다. 투표율이 투표율보다 지금 예상했던 의석수가 더 많이 나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실 저희가 예상했던 의석수보다 높게 나온 이유는 지금 이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는 코로나19라고 하는 감염병에 대해서 정부와 여당이 잘 대처하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반영됐다라고 보여지고요. 저희에게 기대를 보내주시는 그 신뢰를 저버리지 않고 코로나19와의 감염병 그리고 경제 회복까지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 민주당에서는 그 접전 지역으로 부산 지역을 많이 꼽으셨는데요. 이번에 부산이랑 강남 지역 예상 의석수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러나 저희가 초기에 걱정했던 것보다는 후반기로 갈수록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고요. 20대 국회가 가졌던 8개 정도의 의석수를 가져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서윤정 선대위 대변인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네. 미래통합당 상황실이 마련된 국회 도서관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황세현 기자와 정영국 통합당 선대위 대변인이 연결되어 있는데요. 자, 황 기자, 통합당이 보고 있는 예상 의석수 전해주시죠. 예. 네, 저는 지금 정영국 미래통합당 대변인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대변인님 우선 고생 정말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 조금 전 투표가 모두 마무리됐는데 네. 통합당이 예상하는 의석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의석수를 예상을 하기는 어렵겠죠. 저희 어제 오늘 여론조사를 한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저희들 희망은 다 과반을 확보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과반 확보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틀 전까지만 해도 박형준 위원장이 100석 확보도 어렵다는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 뭐 특별히 막판에 민심이 바뀐 특별한 요인이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늘 투표율이 굉장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투표율이 굉장히 높았지 않았습니까? 기대보다 훨씬 높았는데 저희들한테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국민들은 우리 국민들 매우 현명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권력에는 방법을 이렇게 취했었다고 판단했을 때는 항상 그다음 선거에서 균형을 잡아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우리 이 정권에 오만이 크게 와갖고 또 위선과 거짓이 도저히 구분할 수 없다 하는 그런 국민들의 비판의 의식이 견제 심리로 작용이 돼서 이번에 투표장으로 나오시는 그런 인상이 들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이게 특히 혁명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사실은 우리 국민들이 이 정권을 심판하는 가장 큰 이유가 지금 우리 경제를 보십시오. 경제가 너무나 3년 사이에 망가질 때로 망가지지 않았습니까? 더군다나 아마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죠. 북한이 어제 미사일을 쏘았습니다만 미사일을 쏴도 말 한마디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정권을 그대로 둬서 되겠느냐. 바로 이 우리나라를 바로 잡아야 되겠다. 국민들이 돌고 있는 것 같다. 그럼 뭐 당에서는 일단 개헌저지선 100석 확보엔 성공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성공했다기보다 개화가 나와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네, 뭐 마지막으로 사실 수도권이 가장 중요할 텐데 수도권 결과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수도권이 가장 중요하고 지금 수도권 전체를 봤을 때 거의 초접전 지역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수도권의 결과에 따라서 전체 선거 판도가 달라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정권의 심판론이 거의 예측을 봤어요.
우리 국민들이, 우리 서울시 국민들이, 수도권 지역 국민들이, 아마도 견제를 해주지 않을까. 그래서, 투표에 참여하신 분들의, 대화가, 우리 수도권 지역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연국 통합당 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예, 미래 통합당 지금 현장 분위기 대변인을 통해서 듣고 왔고요. 그전에는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네. 지금 지상파 3사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되자마자 현장 분위기 한번 예측 결과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번에 출구조사는 변수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예. 이제 자가격리자 같은 경우에는 6시 15분까지 투표를 해야 하고요. 맞습니다. 또 사전 투표율이 상당히 높게 나왔잖아요. 26%가 넘었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예. 결국에는 개표 결과를 끝까지 지켜봐야 진짜 판세를 알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지금 속보정 다시 한번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민주당과 예. 더불어시민당이 과반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는 뉴스가 나가고 있습니다. 예, 김인전 교수님, 글쎄요. 일단은 아직까지 좀 뚜껑을 열어봐야 되고 끝까지 저희도 개표 결과를 지켜봐야 합니다만 일단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 결과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어떤 분석을 좀 하실 수 있어요. 네, 뭐 그 첫 번째는 그동안의 여론조사 결과와 출구조사 결과가 크게 다르지 않은 듯이 보인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동안의 여론조사는 계속해서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을 확보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결과들이 나왔었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나오지 않았는가 네. 이런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측 의석수라고 하는 게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는 154에서 177 비례정당까지 합쳐서요. 그리고 통합당의 경우에는 107에서 131을 얘기하고 있어서 굉장히 그 폭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개표 결과에서는 의석수의 변화가 상당히 있을 수가 있고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뭐 1당이 어느 당이 될 것인지 이것도 바뀔 여지는 전혀 없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신 교수님, 저하고 속보 네. 한번 저도 네. 한번 읽어보면서 같이 보실까요? 네.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제1당이 뭐 유력하다라는 자막이 나왔고요. 다음 것도 좀 보시겠습니다. 통합당과 한국당은 과반 확보에 실패를 했지만 아까 나간 자막에 따르면 현재 의석수보다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의석수가 지금 미래통합당이 92석 그리고 네. 미래한국당이 20석이니까 합치면 이제 112석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일 교수님, 그러니까 네. 일단 지금 이제 제1야당의 의석수인 112석보다는 늘어날 것이다라는 것이다. 뭐 지금 예측 조사 결과는 있습니다. 방송 3사 조사를 보면 그렇게 되죠. 예. 그렇게 되고 그런데 이게 지금 최종 투표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어느 정도 되는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만 굉장히 우리가 드문 선거 결과 보고 있다. 네. 다시 말해서 2000년 이후에 최고의 투표를 기록한 총선이라는 것은 확실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과반 이상을 가져간다 네. 이렇게 되는 결과는 지금 현재 제가 당장 이론적으로 제가 어떻게 이래서 이렇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힘든 상황이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네. 김민정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레인지가 커요. 그러니까 범위가 크다. 최대 최소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좀 더 지켜봐야 되고 실제로 예를 들면 2%는 뭐 출구조사로 2% 차이는 경합이고 네네. 10% 차이는 승리다 이런 식으로 되는데 그렇죠? 출구조사의 정확도에 따라서는 10%도 얼마든지 경합으로 바뀔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물론 이제 뭐 통계 전문가들이 다 잘했겠지만 이거는 좀 더, 제가 아까도, 그래서 이거 발표하기 전에 제가 그랬잖아요. 네. 새벽 2시까지는 봐야 된다. 새벽 2시까지? 예. 하지만 지금 저희가 지상파 출구조사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참고할 수 있는 자료 가운데. 당연하죠. 예. 신뢰도가 예. 상당히 높은 편이기 때문이죠. 예. 그 신뢰도가 높다 낮다는 보는 기준이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2010년 지방선거에서요. 서울시장 선거의 경우에는 그 당시에 2시까지 보신 분들은 한명석 후보가 서울시장으로 당선된 줄 알고 잠을 잤어요. 그렇죠.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오세훈 시장이 당선되어 있었어요. 물론 뭐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으리라고 봅니다만은 결국 모든 선거라고 하는 것은 뚜껑을 열어봐야 하기 때문에 결과를 좀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당의 뭐 승패의 요인이나 이런 것들은 미리 좀 짚어볼 수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고요. 현장 모습 잠깐만 더 한번 짚고 올까요? 이해찬 대표를 비롯해서 이해찬 대표 왼쪽에는 이낙연 공동선대위원장
종로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기도 하죠. 네. 이해찬, 이낙연 투톱이 지금 자리하고 있고요. 미래통합당 종합상황실에는 보시는 것처럼 황교안 대표와 왼쪽에 원유철 미래한국당 대표죠. 이렇게 네. 자리하고 있습니다. 분위기는 뭐 글쎄요. 뭐 물론 뭐 비슷합니다. 자막에도 나가고 있지만 네. 글쎄요. 화면상으로는 쉽게 가늠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출구조사 결과를 네. 예, 출구조사 저희가 분석한 예, 예. 출구조사 결과 해석한 출구조사 결과입니다. 예. 네, 자체 분석한 결과는 지금 20대에서는 세대별인가요? 저기는 이제 세대 분석은 이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82석 그리고 미래통합당은 35석으로 나와 있고요. 아, 20대가 이제 세대가 아니고요. 지난 4년 전 선거를 말하는 네, 거죠. 20대 총선. 예. 그리고 이번 21대 총선 같은 네. 경우는 10석 안팎 두 당 모두 10석 안팎씩 더 늘어난 것으로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체 분석한 결과입니다. 예, 맞습니다. 부울경, 부산, 울산, 경남을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는 여당 같은 경우는 자체 조사 결과는 한 네. 석에서 최대 3석까지는 조금 네. 이제 못 가져가는 것으로 예. 나와 있고요.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는 5석 이상 조금 더 획득하는 것으로 예측 결과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 좀 아까 서울 경기 쪽을 봤잖아요. 근데 사실 일반적으로 우리 계산할 때 50석 이상을 획득을 하면 야당이 이길 것이다 그랬는데 좀 아까 분석했으니까 최대 48석까지 네. 제가 본 것 같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하면 아직은 모든 것을 판단하기 좀 이르다 이런 생각을 전 갖고 있습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네. 일단 뭐 지금 현재 상황은 글쎄요. 아직 뭐 6-7시간 또 쭉 개표가 이어지긴 합니다만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이 두 당이 과반을 확보한다. 그러면 앞으로 예. 범여권, 만약에 지금 이 관측을 가정을 했을 때 네. 범여권, 뭐 열린민주당이라든지 혹은 뭐 민생당 일부라든지 이렇게 하면 범여권 세력이 더 커지는 것 아니냐라는 분석도 가능하겠네요. 아, 뭐 지금 저 출구조사 결과대로 하면은 범여권이라는 뭐 정의당이지 열린민주당 다 빼더라도 지금 더불어민주당하고 더불어시민당 두 당만 가지고서도 과반 확보가 가능한 지금 숫자가 나왔어요. 출구조사 결과는. 그렇다고 보면 만약 이 출구조사 결과대로 총선 결과 끝이 난다. 그럼 뭐 여당이 사실은 국정운영의 동력을 가지는 것은 뭐 자명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기존의 그 현 정부가 가지고 있다는 경제정책은 그대로 뭐 소득주도 성장론으로 대표되는 그 경제정책은 그대로 가속화할 거고 네. 그다음에 뭐 나름대로 뭐 공수처라든지 하고 있는 지금 현 정부가 중요하게 밀고 있는 개혁정책이라는 것들 네. 그런 것들도 좀 가속화돼서 좀 밀어붙이게 될 거고 아마 야당은 굉장히 좀 힘들어지겠죠. 물론 지금 출구조사 결과 지난 20대 총선보다는 야당이 표가 좀 의석수가 조금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네, 네. 집권 여당의 단독 과반을 좀 막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야당으로서는 향후에 아마 국정의 운영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죠. 김 교수님, 만약에 지금 출구조사 결과대로 이렇게 범여권이 150석 이상 가져간다 하더라도 과반도 다 같은 과반이 아니죠. 150석 이상이냐 그렇죠. 아니면 170, 180 그 이상이냐 이것에 따라서 또 시나리오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뭐 최대 177석까지 지금 예측을 해놓고 있는데요. 이 170석 이상 간다라고 했을 때, 에, 사실 뭐 200석 이상이면은 이제 개헌 가능한 숫자이고요. 180석 이상이면은, 160석 이상이면은 5분의 3 이상이어서, 패스트 트랙도 가능한 숫자이다.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177석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무시한 숫자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민생당과 정의당이 각각 얼마나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여기까지 합친다라고 하면은, 범진보의 숫자는 굉장히 크고 그런 경우에 있어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견제보다는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취해왔던 정책이 계속 성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더더욱이나 이번 선거에서 만약에 지금 예측한 대로 나온다라고 한다면 결국 선거를 앞두고 소위 말하는 쩌네이 전쟁이라고 얘기하죠. 네. 각 지자체에서 굉장히 많은 재난지원금을 주고 문재인 대통령도 선거 전날 바로 재난지원금을 시청 받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에부터 해서 이 많은 재난지원금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영향을 준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측면을 볼 수가 있는데요. 뭐 결과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것이 한국 경제 전반에 미치는 또 영향을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신 교수님, 일단은 지금까지 지상권 3사 출구조사 결과를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범 여권 과반 확보. 네. 뭐 이렇게까지는 정리가 가능한 거잖아요. 지금 요 출구조사 방송 3사를 보면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범 여권은 아니죠, 사실은. 위성정당을 범 여권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건 저는 옳지 않다고 보고요. 어차피 합당할 거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는 다 탈당해가지고, 탈당해 출당 조치하고 더불어민주당으로 들어갈 거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건 뭐 미래한국당과 미래통합당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뭐 범여권이 아니면 여당이 그렇게 얻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런데 만일 SBS 여론조사처럼 177석 최대 SBS 이렇게, 출구조사 예, 출구조사가 최대 177석인데 만일 이런 식으로 되면 사실 정의당이나 민생당이나 무소속에서 몇 분 당선된 사람이 여기에 들어오게 되면 그 여당이 맨날 얘기했던 꿈의 180석이 완성이 네네.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러면 어쨌든 지금 선거 지금 미리 보는 출구조사 결과를 보는 판세로만 봤을 때 신 교수님 네. 결국은 앞으로 전국 운영에 문재인 정부의 전국 운영에 야당이 제동을 걸 수 있는 동력보다는 뒷심이 생겼다는 동력이 더 맞는 표현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제동이 걸렸다라는 그런 표현보다 우리나라에서 뭐 발목 잡는다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저는 원래 야당은 발목 잡으라고 있는 존재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발목 안 잡고 여당이 그대로 가기를 바라는 건지 정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하여간 견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초래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만일 이 출구조사 결과대로 계속 된다면 네, 네. 우리가 좀 지켜봐야죠. 뭐 대한민국에서 정말 민주주의의 꽃이 계속 또 활짝 만개할지 아니면 그렇게 되지 않을지 지켜봐야겠죠. 네, 지금 더불어민주당 종합상황실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과반을 넘길 수 있었던 출구조사 결과 그런 네.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 수도권과 호남에서 많은 의석을 가져가지 않을까 이런 출구조사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예. 김태현 변호사님, 결국은 핵심이 수도권이었고 그래서 여야 모두 이렇게 지금 보시는 황교안 대표를 비롯해서 종로, 수도권에 꽤 다 걸기 올인을 했었는데 수도권 일단 판세로 미리 보는 판세로는 집권여당에게 꽤 유리한 조사 결과가 나왔거든요. 집권여당에 굉장히 유리한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뭐 호남은 집권여당이 굉장히 호남을 거의 석권할 거다라는 거는 이미 거의 다 어느 정도 예측이 됐는데 문제는 수도권이었거든요. 전통적으로 수도권은 현 여권, 지금 민주당 계열에게 유리했던 건 사실입니다. 2008년에 사실 MB 바람이 불어서 당시에 이제 보수정당의 한나라당이 수도권 석권할 때를 제외하고는 모든 총선에서 수도권은 민주당 계열에게 유리해왔던 것은 사실이거든요. 네. 어쨌든 지금 수도권에 가장 표가 많이 걸려있고 수도권에서 어느 정도 선전을 해야 다음 대선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이 야당의 입장이라는 걸 생각을 하면 야당은 최소한 이번에 지난 저 총선에 비해서는 한 10석에서 20석까지는 조금 더 수도권에서 선전을 해줬어야 되는 건데 이번 출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그것에는 못 미치죠. 아마도 결국은 이번 총선의 이슈가 야당은 소득주도 성장론과 탈원전으로 대변되는 집권 여당의 경제정책을 비판을 해왔고 여당 같은 경우에는 기승전 코로나, 이 네. 코로나 사태 때문에 정부에 힘을 실어주십시오. 이걸로 총선을 치르지 않았겠습니까? 결국 3년간의 어쨌든 문재인, 야당 입장입니다. 네. 야당 입장에서 3년간의 문재인 정부의 어떤 실정을 야당 지지층들이 잊지 않고 분노 투표를 할 것이냐. 그게 아니라 기승전 코로나로 대변되는 이 최근 한 두세 달간의 이 이슈에 매몰될 것이냐. 이게 관건이었는데 이 출구조사 결과를 그대로 만약에 최종 결과가 된다고 생각을 하면 야당 입장에서 보면 중도 보수층에 있는 중도 유권자들, 소위 말해서 스윙 보터라고 불리는 유권자들이 3년간의 문재인 정부 정책에 대한 심판보다는 네. 최근 3달간의 코로나 사태에 있었던 정부 대응에 조금 더 높은 점수를 줬다라고 현재까지 나온 출구조사 결과는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더불어민주당과 이 미래통합당 선거 캠프를 현장 분위기도 짚어봤는데 잠시 뒤에 저희가 준비가 되는 대로 네. 각각 여야의 선대위원장을 연결해서 출구조사 결과에 대한 해석과 반응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정 교수님, 저희가 거대 양당 위주로만 좀 짚어봤었는데 뭐 출구조사 결과에 사실 뭐 그렇게 큰 부분을 차지하지는 않습니다만 뭐 민생당과 3당, 정의당 예. 그리고 국민의당 이 3정당을 노렸던 이
이 소수 정당들의 목소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것도 좀 과연 이 결과대로라면은 네. 3당의 역할이 거의 없어질 것 같아요. 네, 원내의 의석을 배출하는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석 숫자는 많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고요. 특히 그 민생당과 정의당의 경우에는 아마 굉장히 많은 후회들을 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 민생당과 정의당의 경우에는 손학규 대표와 아, 대표적으로 단식을 통해서 아, 이 연동 공영 비례대표제가 도입이 되도록 노력했는데요. 결과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본인들이 이 제도를 통해서 이득 본 것은 전혀 없고 네. 결과적으로 오히려 손해를 본 면도 있다. 이런 면에서 아마 후회가 굉장히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국민의당의 경우에는 안철수 대표가 전국을 종주하면서 그야말로 좀 이 붐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기대를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결국 양대 진영 투표의 벽을 넘지 못했다 네. 이렇게 보이고요. 결국은 21대 국회는 우리가 20대 국회의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국민의당이 양 정당의 대결을 20대 국회 특히 초반의 경우에는 상당히 균형 추이 역할을 하면서 소정한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21대 국회가 지금 예측 의석수대로 놓은다라고 하면 양 진영 간에 있어서의 대결은 더 극단화지고 네. 앞에서 우리가 선거기간 동안에 임종석 전 실장을 비롯해서 네. 싸움권을 몰아내자라고 얘기했지만 실제 21대 국회는 더욱더 싸움의 장이 될 가능성이 매우 커져 갈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잠시만요. 지금 아직 투표율은 최종 집계는 안 된 거죠? 예, 안 네. 됐군요. 잠시만요. 아까 자막 중에 지금 새롭게 본 자막이 있는데 한번 아까 예, 네.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당이 합쳐서 예. 155석에서 178석까지 예상된다는 자막이 나갔습니다. 일단 예. 저 김태현 변호사님 예. 최소는 과반이 넘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저 이제 하한선이 주는 의미가 사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 하더라도 155석이면 사실은 혁신. 김태현 변호사 잠시만요. 저희가 미래통합당의 현장을 좀 연결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선거 기간 중에 만난 국민들의 절절한 호소와 바람을 잊지 않겠습니다. 더 낮은 자세로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개표를 끝까지 지켜봐야 결과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 선택을 믿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황교안 대표 목소리가 상당히 많이 쉬었고요. 후보로 뛰기도 했고 예. 좀 지친 그런 기색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예, 마지막까지 예.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네. 개표 결과를 지켜보겠다. 저렇게 주먹을 불끈 쥔 채 두 손으로 네. 화이팅을 외치는 모습까지 화면으로 좀 만나봤습니다. 뒤에 지금 보면 미래통합당 기호 4번을 점퍼를 입은 이제 선거 관계자들도 있고요. 아, 김태현 변호사, 아까 죄송합니다. 미래통합당 이제 황교안 대표 발언 때문에 잠시 말이 끊겼는데 네. 아, 계속 좀 이어가 주신다면요. 이제 최소 150석이 주는 의미요? 그러니까 최소 150석이 주는 의미라는 게 사실은 단독과반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뭐 당은 지금 뭐 다르긴 하죠. 더불어민주당, 더불어시민당. 어차피 이제 비례정당이 사실은 위성정당적 역할을 하는 것이고 나중에 뭐 합당이라든지 어쨌든 그런 형태로 것이 한 몸이 될 거라고 가정을 해서 보면 네. 예전 선거대로 얘기를 하면 민주당이 집권 여당이 지금 단독 과반을 한다는 의미거든요. 출구조사 하한선은. 네. 그렇기 때문에 저 155라는 하한선이 주는 의미는 상당하다고 볼 수 있을 거고 앞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이대로다면 아마 여당의 국정 운영에 탄력을 받을 거고 기존에 가지고 왔던 야당 입장에서 예. 굉장히 비판을 해왔던 여당의 어떤 경제정책 이런 것들은 수정 없이 그냥 그대로 가속화될 가능성이 뭐 자명한 거죠. 자 네. 그러면 아까 저, 앞서 예. 예고해 드린 대로요. 이제 각각 여야 선대위원장을 연결해서 출구조사의 결과에 대한 반응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민주당 종합상황실로 가봅니다. 자, 민주당의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님 나와 계시죠? 네, 네. 아, 지금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되는데, 네. 됐는데, 어떻게 좀 예상대로십니까? 네, 조사 결과는 저희들이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만 예측은 예측일 뿐이니까요. 개표 결과를 조심스럽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일단은 지금 여론조사와 유사한 출구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런 결과가 나왔던 동력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기록적인 투표율에서도 드러났다시피 우리 국민들께서는 코로나 위기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계신다는 것이 투표율에서나
예측 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제가 좀 비슷한 질문을 계속 드리는 것 같아서 조금 죄송합니다만 네. 그럼에도 이 출구조사 결과가 사실 이 더불어시민당까지 포함하면 최소 과반이 넘는다 뭐 이런 예측 결과도 있어서 이게 실제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은 좀 어느 정도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냥 조심스럽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기다리신다. 그러면 어쨌든 예상대로 조금 뭐 한숨 돌렸다라는 표현도 뭐 적절할 것 같습니까? 그것은 그냥 받아들이시는 분의 자유로 자유에 맡기겠습니다. 네. 예. 네. 그럼 이제 더불어 시민당도 의석수가 대략 나왔는데 네. 이 더불어 시민당에 대해서는 공동선대위원장 물론 뭐 비례위 성정당이긴 합니다만 어떻게 총 평가를 하실 수 있을까요? 결과를 보고 당내에서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저희 하단에 예, 민주당 이낙연 후보와 예, 통합당 황교안 후보 예, 예, 출구조사 결과가 지금 잠깐 지나갔습니다. 예. 종로에서도 지금 우세한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어떠십니까? 네, 그거 역시 대단히 조심스럽습니다. 최종적인 결과가 나오기 전에 네. 예측만을 놓고 반응을 보인다는 것은 역시 조심스럽습니다. 예. 위원장님께서 계속 조심스럽다고 말씀하셔서 저희가 질문을 드리기도 좀 더 조심스러운데 예. 그러면 조금 더 큰 그림을 그려볼게요. 만약에 21대 총선에서 지금 예측조사 결과처럼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을 확보한다면 앞으로 이 새로 맞이할 21대 국회는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조금 더 큰 그림을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우선은 당면한 코로나 위기의 극복에 총력을 경주해야 될 것입니다. 이번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단히 높은 투표율이나 이런 예측 결과는 국민들이 코로나 위기를 매우 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 국민의 그런 명령을 받들어서 코로나 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저희들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낙연 민주당 선대위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미래통합당 상황실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신세돈 공동 선대위원장이 연결되어 예. 있는데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수고 많으십니다. 신 위원장님, 그 출구조사를 보셨을 때 어느 정도 좀 예측하셨습니까? 뭐 결과를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십니까? 뭐 일단은 인터뷰 때문에 그걸 제대로 못 봤어요. 아하. 그럼 저희가 조금 알려드릴까요? 네. 아, 됐어요. 됐는데. 네. 일단 조금 더 뚜껑을 열어볼 때까지. 출구조사잖아요. 예? 이게 출구조사일 뿐이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예. 네, 3천만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표를 다 열어봐야 국민의 민심을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 우리 이낙연 총리께서도 조심한다고 하셨는데 네. 저희는 조심 플러스 더 조심해서 일단은 개표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국민의 명령이 어디에 있는지 엄숙한 마음으로 지켜볼 겁니다. 끝까지 지켜보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예. 예. 근데 신 위원장님 그 화면으로 봤을 때는 표정이 무척 밝아서요. 혹시 지금 이 지상파가 제가 예측한 원래 밝아요. 예. 지상파 3사가 예측한 결과와 달리 좀 뚜껑을 열어보면 뭔가 실제 결과가 다를 거라고는 뭐 내부적으로 그렇게 판단도 하고 계신 겁니까? 네. 여론조사가 출구조사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여론조사가 과거에 많이 틀렸어요. 네. 네, 그게 제가 통계학 전공인데 전혀 정확하지가 않아요. 네,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는 와중에 지역별로 출구조사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예, 지금 원하셨던 출구조사 결과는 아닌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미래한국당 같은 경우는 어떻게 어느 정도 의석수를 가져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그것도 워낙 여론조사가 그동안 정확하지가 않아서 여론조사를 가지고 몇 석이 될 거다라고 전망하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여당 쪽에서는 큰 당이 두 당이 나왔잖아요. 예. 그래서 거기에 뭐 영향을 조금 받으면 그래도 생각보다는 많은 의석이 비례 쪽에서 나오지 않겠는가 예. 그렇게 기대를 해보는데
저는 침착하게 예. 다 개수가 될 때까지 침착하게 지켜볼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드릴게요. 저희가 만약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예. 대표 결과가 조금씩 드러나는 대로 한번 신태돈 위원장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양당을 요약을 하면은 조심스럽다, 지켜보겠다 이렇게 네. 요약할 수 있겠군요. 반면 뭐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는 네. 아직 그 출구조사 결과에서 제일 그러니까 집권 여당이 과반을 넘는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측이 됐기 때문에 끝까지 좀 뚜껑을 열어본다라는 뭐 얘기도 있습니다. 네. 자 이제는 출구조사 지역별 상황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저희가 예, 선거 상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네, 서울 종로입니다. 민주당 이낙연 후보가 53% 예측 1위입니다. 네, 서울 중구 성동갑입니다. 민주당의 홍익표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예, 일단 예측조사 결과. 네, 견합이군요. 네. 서울 중구 성동 을로가 보겠습니다. 미래통합당 지상욱 후보. 뭐 이 정도면 사실 예측 1, 2위를 가늠하기는 좀 어려운 예, 0.5% 포인트 차입니다. 예. 출구조사 결과 보고 계십니다. 서울 광진갑은 역시 경합입니다. 전혜숙 후보가 아주 조금 앞서고 있습니다. 네. 지금 KBS 출구조사를 바탕으로 한 서울 동대문 을로 가보겠습니다. 민주당의 장경태 후보가 53.1%로 예측 1위입니다. 네, KBS 출구조사 결과 서울 도봉 을에서는 예, 민주당 통합당 후보가 경합을 벌이고 있습니다. 예. 여기는 좀 다른데요. 서울 노원을 민주당 우원식 후보가 57.2%로 예측조사 결과는 앞서고 있습니다. 서울 노원 병입니다. 네, 김성한, 이준석 후보가 역시 경합입니다. 서울 서대문 가보러 가볼까요? 몇 번의 맞대결인지 헤아리지도 힘든 두 분. 여섯 번째입니다. 민주당 우상호 후보가 51.3%인데 아직은 경합입니다. 서울 마포 갑으로 가겠습니다. 노웅래 후보가 앞서고 있습니다. 출구조사 결과입니다. 예. 서울 양천 갑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경합. 민주당 황희 후보 49.5%. 그리고 서울 후보가 47%. 네, 서울 강서 갑은 민주당의 강선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출구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예. 서울 강성을 진성준 후보 민주당 예측 1위입니다. 서울 구로 갑입니다. 이인영 후보가 예측 결과 앞서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 구로 올려박을 가볼까요? 윤건영 후보가 54.5%로 예측 1위입니다. 서울 영등포 갑입니다. 민주당 김영주 후보가 앞서고 있습니다. 일단 뭐 예측조사 결과는 네. 민주당이 계속해서 예측 1위를 지금 달리고 있는 것 같은데 서울 영등포는 경합입니다. 박영찬 후보, 김민석 후보 경합 조사. 네, KBS 출구조사 결과 서울 동작을은 민주당의 이수진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여기도 격전지 가운데 하나 있는데요. 다음 서울 관악 을로 가보겠습니다. 오신환 후보, 정태 후보 경합 예측. 네, 서울 강남 갑은 네, 통합당의 해구민 후보가 58.4%로 나왔습니다. 서울 강남을은 경합 네. 예측입니다. 박진 후보, 전현희 후보. 서울 송파을도 격전지죠. 배현진 통합당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53.2%네요. 서울 위주로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서울 성파병은 남인순 후보가 일단은 앞서고 있는데 여전히 경합 중. 서울 강동 갑입니다. 진선미, 이수희 후보 경합입니다. 서울 강동 갑까지 살펴봤고요. 김태현 변호사님. 제가 조금 얘기를 해봐야 될 게 아까 그 예측조사 결과 크게 봤을 때는 수도권과 호남에서 집권여당인 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이 조금 낮다고 했는데 수도권 결과가 일단 지표로 봤을 때는 그 정도 반영이 되네요. 아, 그렇죠. 이제 수도권에서 지금 저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하는 것으로 지금 나오고 출구조사 결과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판세가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 합쳤을 때 최소 단독 과반이 가능한 이제 결과가 도출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 어차피 사실 이번 선거에서 영남 쪽은
저 미래통합당 쪽이, 그리고 호남은 더불어민주당 쪽이 지역구에서 거의 뭐 석권하다시피 선전을 할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은 별로 없었습니다. 예. 다만 이제 승부처는 예. 여전히 모든 선거가 그랬듯이 수도권에서 어느 정도 지금 미래통합당에 선전을 하느냐. 이게 결국 전반적인 양당의 판세를 좌우하는 가늠자였는데 지금 출구조사 결과를 보시면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굉장히 압승하는 것으로 나오고 네. 있습니다. 물론 지금 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여러 지역구에서 대부분 3, 4% 내에 경합지역이 워낙 특히 서울 쪽에서 워낙 많기 때문에 최종 투표 결과를 개표 결과를 봐야지 우리가 알 수는 있겠지만 현재까지 나타나는 판세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저 20대 총선보다도 훨씬 더 큰 차이로 압승할 네.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높아 네. 보입니다. 예. 자, 신효율 교수님, 아까 그 김태현 변호사께도 말씀을 하셨지만, 아까 저희가 서울만 해도 0.5%포인트 차도 있었어요. 경합 지역도 많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네. 지금 제가 이거 보면서 느낀 건데요. 경합이 보통 2, 3% 정도 차이가 났을 때, 이제 경합이다 이런 걸 붙었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지금 출구조사의 오차 범위가 상당히 넓어요. 일반 여론조사는 플러스 마이너스 3.1 뭐 이 정도 되는데, 여기는 7%가 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지금 한 10% 정도 차이가 나는 여론 그 지금 조사 결과가 있다면 그거는 정말 밤을 새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거는 오차 범위라고 볼 수가 있다. 예. 왜냐하면 우리가 3.1 플러스 마이너스 3.1 플러스 마이너스 3.1% 포인트보다 넓기 때문에 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좀 그럴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낙연 후보가 이낙연 전 총리가 이거는 지금으로서는 얘기할 수 없다라고 네. 얘기한 네. 이유도 제가 볼 때는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솔직한 얘기도 한 20% 차이가 난다. 이런 뭐 그건 바뀔 가능성이 없지만 네. 지금은 상당히 조심스럽게 판단을 해야 될 때라고 보고요. 뭐 지금 일부 그 KBS 여론조사에 따르면 KBS 출구조사 예. KBS 출구조사에 따르면 범 여권 그러니까 범 진보가 164석에서 185석을 얻는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네. 그러면 뭐 패스트 트랙 같은 경우 문제는 여당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해결됐다라고 생각할 알겠습니다.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예. 그러면 저희가 아까 서울 권역 중심으로 출구조사 결과를 살펴봤는데 좀 더 자세히 그래픽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선거 상황실 아나운서 김태욱입니다. 네, 아나운서 황수민입니다. 지금부터 출구조사 결과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경기 수원을 민주당 백혜련 후보가 1위 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경기 수원 병입니다. 민주당의 김영진 후보와 통합당의 김용남 후보가 경합으로 예측됐습니다. 경기 수원 정은 민주당 박광원 후보가 54%를 득표할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습니다. 네, 수원 무입니다. 민주당의 김진표 후보가 51.5%로 1위로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기 성남 수정 민주당 김태년 후보가 1위 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성남 중원입니다. 민주당의 윤영찬 후보가 55%로 1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경기 성남 분당갑 김은혜 후보와 김병관 후보가 경합을 벌일 것으로 예측됩니다. 경기 성남 분당 을입니다. 통합당의 김민수 후보와 민주당의 김병욱 후보가 경합을 벌일 것으로 예측됩니다. 경기 의정부 갑 예측 1위 민주당 오영환 후보입니다. 네, 현재 KBS 출구조사 결과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경기 의정부 을은 민주당의 김민철 후보가 1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기 안양 만안 민주당 강두구 후보가 52.9%로 1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양 동안갑입니다. 민주당의 민병덕 후보가 51.8%로 앞서는 것으로 예측됩니다. 경기 안양 동안을은 민주당 이재정 후보, 통합당 심재철 후보가 경합을 벌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경기 부천갑입니다. 민주당의 김경혁 후보가 58.7%로 1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기 부천 을은 민주당 설훈 후보가 출구조사 결과 1위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경기 부천 병입니다. 민주당의 김상인 후보가 59.9%로 1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기 부천 정은 민주당 서영석 후보가 1위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광명갑입니다. 민주당의 이모경 후보가 1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기 광명을 예측 1위는 민주당 양기대 후보입니다. 경기 평택갑입니다. 통합당의 공재광 후보와 민주당의 홍기원 후보가 경합을 벌일 것으로 예측됩니다. 경기 동두천 연천도 김성원 후보와 서동욱 후보가 경합을 벌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안산 상록갑입니다. 민주당의 전해철 후보 57.3%로 1위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경기 안산 상록을은 민주당 김철민 후보가 58.1%를 득표할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습니다. 안산 다동갑입니다. 민주당의 고영인 후보 52.8%로 1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기 안산 단원을은 두 후보가 경합을 벌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경기 고양갑입니다.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예측됩니다. 경기 고양을은 민주당 한준호 후보가 1위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경기 고양병입니다. 민주당의 홍정민 후보 53%로 1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기 고양정 이용우 후보와 김연아 후보가 경합을 벌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네, 경기 의왕 과천입니다. 민주당의 이소영 후보와 통합당의 신계용 후보 예측 결과 경합입니다. 경기 구리 민주당 윤호중 후보가 1위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남양주 갑입니다. 민주당의 종천 후보 54.2%로 1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계속해서 경기 남양주 을입니다. 민주당 김한정 후보가 56.6%를 득표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네, 남양주 병입니다. 민주당의 김용민 후보와 통합당의 주광덕 후보 예측 결과 경합입니다. 경기 오산은 민주당 안민석 후보가 1위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시흥 갑입니다. 민주당의 문정복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예측됩니다. 경기 시흥을 예측 1위는 민주당 조정식 후보입니다. 경기 군포입니다. 민주당의 이하경 후보가 55.9%로 1위로 예측됩니다. 경기 용인 정은 민주당 이탄희 후보와 통합당 김범수 후보가 경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경기 파주 갑입니다. 민주당의 윤후덕 후보 62.4%로 1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선거 상황실이었습니다. 예, 서울 권역별에 의해서 이번에는 자세하게 경기도 중심의 네. 예, 출구조사 결과를 하나씩 짚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는 경합 지역이 더 많았던 것 같고요. 지금 예. 경기 쪽에서는 출구조사 결과 거의 파란색으로 도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예. 뭐 이 더불어민주당의 후보들이 조금은 예측조사 결과, 출구조사 결과는 선전하는 것으로 일단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김태현 변호사님. 네. 저희가 한, 뭐, 사실 10개 지역구가 좀 핵심 지역구잖아요. 네. 뭐, 의례 전쟁이라고 해서, 뭐, 동작을, 송파을, 뭐, 광진을. 그런데 아까 제가 얼핏 봤었던 송파 같은 경우는 미래통합당 배현진 후보가 현역인 최재성 후보를 일단 출구조사 결과지만 10%포인트 정도는 좀 차이가 나는 것. 이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사실 이겨도 아주 박빙으로 이길 거라는 예측이 많았는데 출구조사에서는 그렇죠. 상당히 많이 앞섰습니다. 예. 사실 이제 송파을이라는 지역을 좀 보시면 거기 이제 강남 벨트 중에 한 곳입니다. 그래서 사실 대대적으로 보수정당이 지금 이겨왔던 곳인데 물론 뭐 송파갑이나
옆에 있는 강남이나 서초에 비해서 그렇게 큰 폭의 차이는 나지 않았지만 어쨌든 보수 정당이 이겨왔던 곳이거든요. 네. 근데 지난 이제 지방선거와 같이 치러진 재보궐선거에서 최재성, 배현진 이 싸움에서 이제 최재성 후보가 당시에 크게 이겼습니다. 근데 당시 이제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는 워낙 보수 정당이 지금 안 좋았던 지형에서 이루어진 선거였기 때문에 그 선거 결과가 이번에 그대로 이어질 거라고 보기는 좀 어려웠던 측면이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래통합당 입장에서 보면 이 송파을마저 탈환하지 못한다고 하게 되면 이건 수도권에서의 괴멸을 의미하는 거고 네네. 그건 아마 미래통합당이 이번 총선에서 굉장히 안 좋은 결과를 오게 될 거라는 어떤 바로미터가 되는 지역구가 바로 송파을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때 일단 출구조사 결과는 송파을의 배현진, 미래통합당 배현진 후보가 10포인트 정도 앞서는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뭐 최종 개표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예. 송파을을 이긴다면 미래통합당 입장에서 보면 일단 수도권의 교두보는 마련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결과는 좀 얻은 게 되는 거죠. 반면 김인정 교수님 아까 조금 전에 지나갔거든요. 동작을이요. 현역인 나경원 후보가 일단 네. 출구조사 결과는 이수진 후보에게 뒤지는 걸로 나왔는데 상당히 폭이 컸습니다. 차이가. 이것 또한 예. 조금 더 의미를 좀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뭐 이건 출구조사 1뿐이기 때문에 결과는 뭐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구조사의 결과가 상당히 폭이 많이 났습니다. 약 10%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을 보면 뭐 상당히 나경원 후보로서는 지금 어려운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결국 이 지역의 경우에는 송파을의 경우에도 그랬고 또 광진을의 경우에도 그랬습니다만은 굉장히 네. 여권의 공격이 집중되기도 했습니다. 한편에 있어서는 나경원 후보가 여기에서 사선을 한 곳이고 수도권에서 사선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수도권에서 뭐 피로감도 없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다른 네. 한편에 있어서는 여권이 소위 말하는 패스트트랙 싸움과 관련해서 싸움꾼이라고 굉장히 몰아붙였는데 그것이 뭐 또 일정 정도 먹힌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결과를 지켜봐야겠죠. 네. 신율 교수님, 저희가 자꾸 송파을과 동작을 말씀드릴 네.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출구조사 결과대로 나온다면은 이게 여성 의원들 세대 교체로도 이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야권에서는요? 글쎄요. 저는 그 세대 교체라는 의미에 대해서는 그다지 긍정적인 것으로 바라보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절대 연령으로만 사실 따져서 생각을 네.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젊더라도 예를 들면 상당히 그 좀 올드한 사고를 가진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네. 거고 나이가 많아도 또 젊은 사고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세대라는 그런 거는 전 그다지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단지 전 그런 생각은 들어요. 여성 정치인들이 어쨌든 많이 들어가면 좋죠. 유엔으로 권고사항이 여성 의원들이 30% 정도는 차지해야 된다, 의회에서. 이게 이제 유엔의 권고사항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18%, 19%가 안 되기 때문에 네네. 많은 여성 의원이 들어가는 건 전 굉장히 바람직하다. 세대를 불문하고 전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예. 아까 그 저희가 지금 광진을과 구로을, 그러니까 그렇죠. 그 청와대 출신 그 민주당 후보들이 얼마나 선전하는지도 좀 관심이었는데, 제가 광진을권 정확히 못 봤거든요. 근데 구로는 확실히 봤는데, 윤건영 전 실장, 윤건영 후보가 앞서는 걸로 나타났어요. 사실 구로을과 그 광진을이 어떤 지역인지 좀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2008년 총선에서 사실은 서울에서 MB 바람이 불어서, 당시 이제 집권 여당의 한나라당이 서울을 석권했습니다. 서울을 석권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거의 이기지 못했던 두 지역이 한강 이남에서 좌측의 구로을, 동쪽에 광진을이었어요. 예. 광진을에는 추미애 의원이 있었고 구로을에는 박영선 의원이 있었습니다. 예. 그 정도로 민주당 계열에게 유리했던 곳이 구로을과 광진을인데 공교롭게도 이번에 두 지역에 청와대에서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윤건영 국정상황실장이 구로을에 그리고 고민정 대변인이 광진을에 나왔습니다. 야당의 후보도 구로을에는 김용태 전 사무총장 그리고 광진을에는 오세훈 전 시장입니다. 나름대로 야당도 거물들을 거기다 공천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출구조사 결과를 보시면 구로을 같은 경우에는 아마 10포인트 이상 윤건영 후보가 이기는 것으로 지금 출구조사 결과가 나와 있고 그리고 광진을 같은 경우에는 고민정 후보가 이기는 거로 나오긴 하지만 그 표차가 아마 3% 이내여서 굉장히 경합으로 나오는 것 같거든요. 결국에 지역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예. 그동안의 여론조사 결과 추이를 보시면
광진을 같은 경우에는 원래 저 오세훈 전 시장에게 불리했던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알겠습니다. 오세훈 전 시장이 예. 아마 1년 전부터 표박가리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알겠습니다. 굉장히 여론조사 결과 보면 어느 정도 좀 선전한 네. 게 나왔고 그게 아마 출구조사까지 반영된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개표 결과 좀 보셔야죠. 자, 서울 격전지 중심으로 지금 출구조사의 직결과를 한 번씩 살펴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출구조사 결과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채널 A 예. 예능 프로 도시어부의 목소리죠. 유광진 성우와 함께하겠습니다. 시작해볼까요? 부산 중구 영도입니다. 통합당의 황고승 후보가 1위로 예상됩니다. 부산 진갑입니다. 네, 통합당의 서병수 후보와 민주당의 김영춘 후보가 경합으로 예측됩니다. 부산 남구 갑입니다. 네, 역시 통합당의 박시영 후보, 민주당의 강준석 후보 경합으로 예상됩니다. 부산 남구 을입니다. 역시 박재 후보와 이현주 후보 경합으로 예측됩니다. 부산 북구 강서 갑입니다. 민주당의 전재수 후보와 통합당의 박민식 후보 예측 결과 경합입니다. 부산 해운대 을입니다. 역시 통합당의 김미애 후보와 윤준호 후보 경합으로 예측됩니다. 부산 사하 갑입니다. 역시 민주당의 최인호 후보와 통합당의 김석수 후보 경합으로 예측됩니다. 부산 연제입니다. 통합당의 이주환 후보와 민주당의 김혜영 후보 경합으로 예상됩니다. 색다른 목소리 들으니까 더 잘 들리는 것 같아요. 네. 진짜 선택 2020 2부 잠시 뒤 1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N번방 사건도 있고 여성들이 잘 살 수 있는 진짜로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근데 아까 취업이 걱정하는데 이 나라를 위해서 진짜 애쓸 수 있는 사람이 진짜로 필요한 거죠. 진짜 뽑고 싶어요. 네, 진짜 선택 2부 이제 마무리를 할 시간입니다. 21대 총선 한 표의 가치를 따져봤더니 예. 유권자 한 명당 4,600만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 소중함이 여의도 국회로 이번에는 꼭 좀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 개표 결과 그리고 혹은 출구조사 결과 짚어보셨던 세 분 명쾌한 해석 오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지역구 당선자 윤곽은요, 빠르면 자정쯤 그리고 이 비례대표는 투표용지 길이 때문에 하나하나 손으로 분류를 해야 해서 내일 오전에서야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도 개표를 끝까지 지켜봐야겠는데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특집 뉴스A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뉴스A 뒤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